안녕하세요. 팔레옹 법무장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5일자 팔레옹 법 민사 이혼 재판의 통신 조회와 통신 비밀 보호법 사건입니다. 결정일은 2023년 7월 17일이고요. 사건 번호 2018-34 전원 합의체 결정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사건이었는데 SK텔레콤이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통신, 그니까 이제, 이 원고가 이제 이혼 소송을 하니까 피고도 이제 반소를 제기했죠. 이제 반소를 제기하면서, 너도 뭐 부정행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피고가 원고에 대해서, SK텔레콤의 법원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냐면, SK텔레콤에 있는 원고의 통화 내역을 조회를 요청해달라. 라고 해서 문서 제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거를 SK텔레콤에 보낸 거죠. 보내서, 원고의 통신 내역을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SK텔레콤이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이거를 줘야 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원이 SK텔레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위반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를 했던 이 과태료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과태료 이의신청한 거죠. SK텔레콤이 그래서 결국 패소해가지고 쭉쭉 올라가도 대법원까지 올라왔는데 결과적으로 SK텔레콤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자로 줘라 이렇게 된 거죠. 내용 보시죠. 원고와 피고는 이혼의 본소와 반소를 각 제기를 했는데 피고가 SK텔레콤에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7월까지의 통화 내역, 원고의 통화 내역이죠. 통화 내역을 제출하도록 문서 제출 명령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SK에다가 통화 내역을 제출하는 내용의 문서 제출 명령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SK텔레콤이 통신비밀보호법상 협조 의무가 이 문서 제출 명령, 민사재판, 즉 가사재판에서의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라고 회신을 합니다. 그랬더니 법원이 이제 SK 과태료를 부과했고 약식 결정하니까 이의신청하고 같은 내용의 일시 결정 원심에서 모두 기각되다 대법원에 제안구한 거죠. 문제는 이거죠. 민사소득법 제344조 이하의 문서 제출 명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 즉 SK텔레콤 같은 통신사업자가 제출 의무가 있느냐. 우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문서 제출 명령에 통신 사실 확인 자료의 제출 거부에 대한 정당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지금 문서 제출 명령이 나와있지가 않아요. 나와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득법 344조에서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른 거를 하게 되면 정당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대법원에 보면 이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이 갈렸죠. 그리고 별개 의견 3개가 다 있습니다. 다수 의견이 뭐라고 했냐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조 제1항 본문에 있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라는 거죠. 원심이 맞다. 이 통신비밀보호법상, 민사소송법상의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제공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민사소송법상 증거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즉 민사소송법상에 보면 문서 제출 명령을 바라면 거기에 대해서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그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른 제출이 정당한 사유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 규정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그 정당한 사유, 그러니까 제출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통신비밀보호법상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출하라는 거죠. 별개 의견이 김선조 대법관의 의견은 과태료 재판은 문서 제출 명령의 이행 불이행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심리하는 것이지 문서 제출 명령 자체 적법성을 따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애초에 이거는 문서 제출 명령 자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기각하면 간단하다. 그래서 다수 의견과 결론은 같지만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별개 의견이 된 거고요. 반대 의견은 안철상, 민유숙, 노정희, 오석준 대법관의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은 뭐라고 하냐면 법원은 민사소송법상 문서 제출 명령의 근거에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 대한 제출 명령을 할 수 없다. 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제출 거부를 할 수 있다. 즉 정당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으로서 우선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 명시 규정이 없다면 사업자는 정당 사유로 주장해서 제출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게 반대 의견입니다. 이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제3자에 대해서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조의 본문은 이 법과 형사소송법, 군사소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과 형사소송법, 군사소법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민사소송법 제294조에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의한 통신자료 조회는 가능하다고 법에 돼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상. 344조 이하에 대해서는 법의 규정이 없었어요. 그랬지만 대법원의 전원 다수견은 그 이하에 대해서도 제출 명령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 다수견은 민사소송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민사소송법의 재판 네, 필요한 문서 제출 명령이 들어있다면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의해서 조회하는 거,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통신 사업자는 통신 자료 사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 가사 재판뿐만 아니라 민사 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판례는 꼭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